너무 높은데? 안녕하세요, 크루님입니다. 너무 많은 게 바뀌었죠? 영상을 너무 띄엄띄엄 올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바뀌네요. 죄송합니다. 정말 잘 올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, 치안미 겹쳐가지고. 뭐 어쩔 수 없어요. 한국의 고등학생이니까. 뭐 변명을 해보자면. 제가 오늘 할 얘기는요,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건데, 만약에 제목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, 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의 똑같은 생각이에요. 자, 오늘 할 얘기는 뭐 지금 딱 제목 보고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EBS의 교육 방송으로 방송 중인 까칠한 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11시에 LGBT 편 1부를 진행을 했어요.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LGBT라는 말이 나왔었는데, LGBT란 레즈, 게이,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죠. 이번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파문이 있었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. 보고 있었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오늘 여기 잘 들어주시고, 뭐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니까, 뭐, 네. 일단 아까 보니까 제가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아직 집회 중이신데, 심지어 실시간으로 감사하게도 유튜브에다가 실시간 집회 영상을 올려주셨어요. 실시간 실시간 완전 지금 하고 있어요. 네네네. 그쵸? 네네네. 전쟁을 할때 하나님이 다 하면 되는데 네. 언제 전쟁을 했습니까? 아멘. 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. 정말 존경합니다. 네, 열정이 대단하세요. 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더라고요. 예를 들어 태극기 집회. 멋있어요. 파이팅!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를 조금 잘 들어보세요.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죠. 왜냐면은 동성애를 하면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출산율이 적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그거를 걱정하고 계시잖아요. 네, 뭐 예, 그런 네 그렇네요. 뭐 일리가 있는 소리네요. 자, 봅시다. 여러분들이 지금, 이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건 저희 나라의 미래잖아요.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. 우리나라의 미래인데, 제가 뭐 미래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,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거는 누구나 그렇고요. 그렇지만, 정말 확실히 이거는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, 세상은 지금보다 더 다양화되고,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. 이거 확실해요. 저같이, 옛날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, 당연히 지금 당연한 사실이잖아요.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거더 늘어날 거예요. 사회활동하는 장애인은 더 늘어날 거고, 더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. 여성들도 마찬가지죠.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인권 수준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. 이거 확실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벽장 안에 숨어있는 성소수자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정체성을 커밍아웃 해도 안전한 나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.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. 이 좋은 세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, 이건.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. 후손들, 그리고 저희들 어린 아이들이 물들면 어떨까, 어쩔까.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전제예요. 그러면은 그렇게 애를 키워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만 있단다. 뭐 도둑, 살인 이런 거 절대 없고, 동성애 이런 거 절대 나쁜 거고, 이런 거 절대 아니다. 이렇게 키워봐요. 키워놨어. 그 아이가 자랐어요. 내가 아까 뭘 했어요? 지금보다 더 다양해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런 미래의 아이들이 가겠죠. 근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과연 그 미래에 적응할 수 있을까?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난 생각 못해.
지금 솔직히 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 이 살 미래가 아니잖아요? 내가 살 미래고 나보다 더 어린 애들이 살 미래예요. 지나온 과거만큼의 대한민국이 아닐 거라는 거죠. 언제적? 정말 후손들을 생각하시고 자식들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래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 웬 말이에요, 동성애자가 교육방송에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양성애자가 무성애자가 폴리아무리한 사람들이랑 동성애자라든지 에이섹슈얼, 팬섹슈얼 다 다루는 교육방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딱 지금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 같고 방송을 되게 애청자처럼 부서까지 하셔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딱히 공부해달라고 말 안 해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딱 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 날 11시에 까칠남녀 LGBT 편 2편이 방송되니까요. 여러분도 꼭 봐주시고 저랑 같이 모시고 후기도 남겨주시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.